서울대법대 1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고 주관이 뚜렷한 정통법관으로 통합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법관입니다. 법원 내 엘리트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에 속한 이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정반대 성향이란 평가입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이 추진되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뒤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 혹시 나는 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되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된 대로 사법 그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 사건에선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여럿 남겼습니다. 2016년엔 이른바 틱장애로 알려진 투레트 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건 차별이라고 판결했고 2019년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지휘감독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중도, 보수 성향은 8명으로 늘고 진보 성향 대법관은 5명으로 줍니다. 내년 중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보수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틀째 청문회, 이균용 후보자의 역사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제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 건국을 1919년으로 헌법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194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 학창시절 국사교과서까지 구해온 야당 의원의 지적에 건국이라면 한마디도 없어요. 예. 정부 수립이죠. 앞으로 다시 그 48년 8.15가 건국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임시정부부터 건국되어 그 결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부분은 지적에 대해서 뭐 수용하겠습니다. 10억 원대 비상장 주식과 배당금 내역 신고를 누락한 것과 처가회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실수였고 몰랐다는 해명을 어제도 반복했습니다. 야당 위원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일축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그런 가까운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임명된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영향을 안 끼치겠... 저는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저희 마지막 인생을 걸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처가 가족회사 대표인 처남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는데 여당은 본질에서 벗어난 사안이라며 이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처가도 아니고 이제는 처남 청문회가 되었다 합니다. 그게 관심을 둬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인준동의가 늦어지거나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2000년부터 보유한 처가 회사 두 곳의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어치를 재산 등록 신고에서 누락한 이균용 후보자. 2020년 법령이 바뀌어 비상장 주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 걸 몰라서 그랬다며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4년 전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한 피고인에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우석재 전 안성시장이 재산신고 때 가족 채무 40억 6천만 원을 빠뜨린 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적용해 1심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공직자윤리법이 등록재산신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전 시장이 재산 기재를 누락한 것은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국민 알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판사로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판결은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와는 구성요건과 제도 취지 등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면서도 자신의 신고 누락에 대해선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